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통도사 스님들이 주도했던 경남 양산의 만세운동을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만해 스님의 병풍과 구하 스님의 독립자금 영수증, 만세운동의 주역 만우 스님의 사리까지 소중한 유물 150여 점이 일반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BBS 김형렬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 시립박물관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동부경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신평 만세운동과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신평 만세운동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지시로 통도사 지방학림 학생들과 스님들이 주도해 3월 13일 장날에 맞춰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특별전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양산지역 3.1운동과 임시정부에 참여한 지역 독립운동가 소개 등 모두 4부로 구성됐으며 귀중한 유물 1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양산의 3.1운동은 통도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계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자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1914년 만세운동의 주축이었던 통도사 지방학립 학생들이 성해선사의 회갑을 기념해 찍은 사진과 1918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통도사 강사 시절 쓴 친필육곡 병풍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신평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광복 후 통도사 주지를 지낸 만우 스님의 각종 유품 50여 점과 함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사리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또 일제시대 통도사 주지인 구하 스님이 상해 임시정부에 보낸 독립자금 지원 영수증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의 친필 유목과 임시정부 자료, 지역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 초대 재무차장을 지낸 윤현진 선생의 유품과 태극기 등 양산 지역 독립운동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 만세운동은 동부경남 최초의 만세운동이었고 이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그리고 언양, 그리고 부산, 그리고 일부 이 동부 경남 일대의 만세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 특별전을 통해서 만세운동의 의미와 그리고 고찰인 통도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6월 2일까지 계속되며 다음 달 18일에는 항일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박물관 대학도 운영합니다. BBS 뉴스 김형렬입니다.